이 세상 모든 인생이 작품이 되는 이모작 에세이. 그때는 어땠어요? 라떼는 말이야. 기성세대들이 자주 쓰는 나 때는 말이야를 요즘 젊은이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풍자에 표현합니다. 이 풍자에는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 마냥 일방통행식 대화를 주도하려는 꼰대들을 향한 애교 섞인 비꼼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이의 마음속에 시간의 향수와 그리움이 녹아있다는 것을 젊은 세대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중년을 훌쩍 넘긴 후에나 라떼의 달콤함을 알게 될까요? 라떼는 말이야 코너는 젊은이들을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전을 뛰고 있는 우리들의 추억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청년기였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신문에 게재된 뉴스를 들려드리면서 그 시절 기억을 소환해보려 합니다.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과 함께라면 더 좋겠죠? 오늘은 연말이면 각 방송사마다 시상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요. 1986년 12월도 그러했습니다. 경향신문 12월 24일자에 기재된 기사 한 꼭지 들려드리겠습니다. MBC가 자체 선정한 86 MBC 방송 연기상의 대상은 주말극 남자의 계절과 전원일기에서 개성있는 연기를 보인 중견 탤런트 김수미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TV 드라마 부문 첫사랑 전원일기에 출연했던 유인총과 풀리마다 이슬의 김윤경, TV 코미디 부문 이주일과 김영아, 라디오 부문 푸른 신호 등 진행자 서유석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 밖에 황신혜, 송기윤, 코미디언 이홍렬, 김보화, 라디오 MC 이상벽, 성우 박소연이 우수상을 받았다. 신인상은 탤런트 김주승, 김도연, 개그맨 이경규, 한원술이 선정됐다. 특별상은 원로배우 정혜란, 아역 이건주, 코미디언 구봉서, MC 방희덕 등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하오 7시 30분 TV로 생방송되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들에게는 유럽 등 해외 방송계 시찰 특전이 주어진다. 기사 속 인물들과 프로그램들이 기억나시나요? 1986년 연말을 TV 방송 대상 시청으로 보내고 있는 나 자신을 소환해 보셨나요? 당시 37세였던 김수미 씨는 머리 희끗한 노년이 되었고요. 신인상을 수상한 개그맨 이경규 씨 역시 중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잔잔한 미소로 국민 엄마 역을 멋지게 소화한 배우 정혜란 씨와 신사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구봉서 씨는 이미 우리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이었던 우리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1998년 12월 2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하나가 눈에 띄네요. 중년이 된 연예인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서 형님, 오빠 역할을 했던 김국진 씨에 관한 기사입니다. 김국진 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 강수지 씨와 보랏빛 향기 같은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1998년 12월, 개그맨 인기조사에서 3년째 1위를 차지했다는 김국진 씨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들어보며 오늘의 추억 소환을 마치겠습니다. 개그맨 김국진의 어릴 적 꿈은 대통령이었다. 초등학교 코올리게 시절의 입버릇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강원 홍천에서 현역으로 군복무하던 때까지 계속됐다. 험악한 고참들의 군기에 눌려 잠시 공무원으로 장래 희망이 바뀌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결국 대통령도 가장 높은 공무원 아닙니까? 개그맨이 됐으니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주고 싶다는 어린 시절의 그 꿈을 지킨 것 같습니다. 그가 올해 개그계의 대통령이라는데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다. 개그맨들 대상으로 한 각종 인기조사에서
3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을 정도다. 심지어 연말 MBC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 21세기 대중문화 대장정에서는 20세기를 빛낸 한국 코미디언 1위에 당당히 올랐다. 내가 말하도록 옮겼어! 밤새지 마라 말이야! 나 소화 다 됐어요! 나 말하도록 옮겼어. 밤새지 마란 말이야. 나 소화 다 됐어요. 같은 CF의 대사도 유행어가 됐다. 최근 댄스로 편곡한 익살 캐럴집 김국진의 헬로 산타를 내놓았고 에세이집 프로는 용서받지 못한다를 낼 정도로 주가가 치솟고 있다. 방송가에서 그는 엉뚱했던 꿈만큼이나 개그맨답지 않은 개그맨으로 불린다.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부터 이어지는 영구, 맹구 등 바보스타 계열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때 인기를 끌었던 이휘재 같은 미남형에 속하지도 않는다. 개그맨이 되기에는 너무 평범하다고 주장하는 그의 인기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몇 가지 이유들, 책과 캐럴 대목에 이르자 쑥스럽다며 말을 줄일 정도로 개그맨답지 않은 수줍음이 되레 매력적이다. 잘생기거나 특별히 못생긴 외모가 아니어서 질릴 이유도 없다. 억지로 유행어를 만들거나 과장된 제스처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드라마 형식을 빌린 테마 게임을 보면 웬만한 탤런트 뺨칠 만큼 다양한 배역들을 소화하는 연기력도 있다. 시대에 따라 코미디 유형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보여야만 시청자에게 접근할 수 있죠. 어떤 코미디언을 해야겠다는 고정관념을 떨치고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려고 연구합니다. 혀짧은 도마뱀이 그의 별명이다. 말로 먹고 살아야 하는 개그맨으로서는 치명적이 아닐 수 없다. 혀짧음은 몰라도 도대체 도마뱀은 얘가 안 되는데? MC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혀가 짧다는 약점 덕분입니다. 91년 방송계에 들어서기 전 갸, 냐, 댜, 냐, 야, 비야 라는 식으로 3개월간 발음 공부만 했어요. 그때 뉴스 앵커식으로 말을 다시 배웠고 지금 오락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보고 있죠. 그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코미디에서는 내가 웃음 대통령이라며 장기 집권 여부를 지금은 밝힐 수 없다며 웃는다.